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전 국회의원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98년에 경기도 도의원이 됐고요. 이후에 국회의원, 또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또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서 공직과 선출직 관련된 역할을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때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또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가 정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그 입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울러서 지금 추진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이 홍해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당시 국회의원 때 이거를 추진을 해서 발표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로 여야가 함께하는 그 연정을 경기도에서 실행을 했는데 제가 연정의 파트너인 부지사로서 연정이 상생의 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정착하게 했던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5년 당시는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부지사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그런 메르스를 저희가 효과적인 그 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메르스를 해결했었던 것이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여야 청와대와의 여러 가지 정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치개혁의 성과를 이뤄냈던 것이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도시들이 인구가 과밀화되고 있고 또한 이제 고밀도 개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시가 미래 지향성을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새롭게 연구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진짜 살맛나는 도시로 만드는 그런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뜻있는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미래 도시 포럼을 만들어서 미래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포럼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들이 갖고 있는 난제들이 많은데 경제적 기반 없이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외주타운 현상, 그다음에 점점 기업이 외부로 나아가서 자립경제 기반이 허약해질 때 미래 산업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또 문화, 환경, 복지의 다양한 그 과제들을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많은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 도시가 자생력을 갖고 또 생명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이 미래 도시 포럼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속가능 미래위원회는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있는 조직입니다. 2015년에 전 세계 190여 개 국가들이 모여서 미래의 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또 경제적 가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17개 분야의 아젠다로 정리해서 미래의 지구 공동체 삶을 준비하는 그런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또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가치와 철학들을 제대로 접목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실천 의지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또 부문별로 조직을 확대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의식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시민 사회 종사자들, 시민사회 운동가들,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와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아주 훌륭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 도시가 가진 커다란 장점인데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문화적 발전, 또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그 다음에 인문학 도시로서의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구가 120만이 넘고 면적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많은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그 지역은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속이 된다면 미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원은 이 문화관광적인, 인문학적인 그 기반을 바탕으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경제적 기반으로 재부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는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수원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계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원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수원이 이런 경제적인 기반을 하나하나 상실해 간다고 하는 것은 도시의 위기 상황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분야별로 혁신의 기치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때다. 바로 이 부분이 수원의 개혁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수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수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새롭게 증축하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아파트만 짓는다고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대학과 연계된 여러 미래 산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것의 테스트베드로서 수원시가 재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환경이 익숙한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고 여기에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청년들은 여기에 있을 곳이 없죠. 그래서 수원 곳곳에 청년들이 자기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저기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편하게 수원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가능성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좀 제한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 수원의 정주영 청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 재정자립도가 좋고 또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불교부 단체였습니다. 근데 몇 년 전서부터 다시 교부단체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재정자립도도 많이 떨어지고 재정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여러가지 통계나 지표가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인데 우리가 미래의 수원을 더 발전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정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 부분은 이 지방에 있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빠져나가면은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를 다른 미래 산업들이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또 대학과 연계된 여러 가지 연구개발 아이템들도 만들고 수원에 정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성과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수원은 상당히 과밀한 도시로서 그 다음에 인구는 많지만 직장은 기업은 있지 않은 그런 도시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도시죠. 이런 부분을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그 토지가 한 150만 평 정도 공용부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정확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수원의 미래 경제가 보이는 것이고 결국엔 120만 시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수원 공동체의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저는 그 나머지 그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수원의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지금 수원에서도 자기 연구개발 역량으로 글로벌 기업이 된 기업들이 수원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수원에 부지가 없어서 확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지 않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 시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그런 경제와 재정 문제를 정상화시키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태영 시장님의 12년 동안의 성과는 우리 수원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삶의 질, 또 인문학 도시로서의 그런 가치 이런 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례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행정 시스템도 입법화 시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특례시가 입법화되는 과정에도 수원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재정 문제였는데 이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된 내용에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입법이 됐어요. 그건 다른 도시들이 수원을 견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정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특례시의 모습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건 차기 시장의 제1의 역할이 될 겁니다. 입법을 한 국회를 상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재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중앙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또 인근에 100만이 넘는 또 다른 인근의 수원의 도시들 이런 도시들과 상생하고 협력하고 설득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이 과정을 차기 시장은 하지 않는다면 그걸 할 수가 없다면은 수원시는 독자적으로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 나라는 한계가 있겠죠. 정주대왕께서 수원을 사통팔달의 도시로 만들고 갇혀있는 도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통팔달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든지 다 독자적인 자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면적을 흡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경쟁이기 때문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또 맞춤형으로 유치해야 되고 또 지역에 정착해서 뿌리내기게끔 열심히 지원해줘야 되고 이와 같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지역의 이 경제와 지역의 행정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이 더 큰 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행정은 그 시민을 위한 서비스 기반입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방식에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수원은 여러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를 운영해 왔고 또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걸 잘 수렴하고 있고요. 120만 도시에 맞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가 어떤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좀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제한된 사람들만의 참여와 제한된 사람들만의 거버넌스라고 한다면은 이걸 좀 더 다양하게 오픈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뭔지, 또 행정이 할 역할과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좀 부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 단계 높은 그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수원 시민들의 역량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항상 행정을 중심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시장의 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리적으로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과 SK가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선정했는데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산업 분야들을 개발하고 그 사업이 정착할 수 있게끔 여기저기서 연구개발의 성과들이 하나하나 축적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는 수원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공예산업도 아니고요. 또 미래가 이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않는다면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수원은 글로벌 대기업 삼성이 있고 또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의 연구 역량, 그 다음에 의대, 약대, 또 대학병원이 있는 그 아주대의 이 의학 바이오 산업 분야, 그 다음에 디자인, 관광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경기대, 이와 같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수원이 적극적으로 산업 분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에 클러스터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 그 다음에 출퇴근이 용이하고 또 인근 산업벨트와의 연계성, 대학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원을 선호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월 13일이면 수원시가 역사상 최초로 수원 특례시가 됩니다. 그동안 영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공직자들, 또 수원 시민들이 기대했었고 바랬었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을 모았었습니다. 이제 수원 특례시는 출범을 합니다.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행정혁신의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대처를 해서 수원시 특례시가 제대로 정착하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끌어오고 있는 선도 모범도시입니다. 이런 모델 도시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수원시가 새로운 특례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저도 많은 노력을 다하고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신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수원시민들 용기 잃지 마시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서 새로운 미래 수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